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넘겨줘야 되니까 이거 같은 거를 같은 거? 넘겨주면 되지. 그래야지 아니 같은 거 넘겨주면 되지. 나 진짜 이 말이 안 통하네. 자, 잘 들어봐. 자, 넘겨주면 자,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 잠깐만 좀 말을 들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가 여기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입력을 딱 누르면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은 저 밸류 값으로 이걸 넘겨줬다는 얘기거든 내가. 여기 이 밸류로 여기 이 값을 넘겨주면 여기 이게 나오게 했어.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AID를 하냐고. AID는 따로 넘겨줘야 된다니까. AID를 왜 남겨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설명을 했잖아.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게 네가 여기서 정보를 입력하잖아, 대분류를. 그럼 명품 패션 잡화를 네가 여기다 입력하는 거 아니잖아. 이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기까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코드를 입력해야 코드를 입력 되는데요? 보내야 되니까 여기 네 밸류로 이거 두개못 보내잖아. 밸류로는 이걸 보냈으니까 아까 그걸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까 그거 있잖아, 네가 찾은 거. 이거 가지고 해야 될것 아니지, 같다고. 이건 아닌 거지, 다른 거지, 이건. 아니야, 이것도 결국 이거.